1 and 2 and 3 and 4 and C scale, C chord again, G7, 1, 2, C chord, 내려가서 여기 손가락 번호 조심하세요. C scale, F chord. 1, 2, 다시 G. Cross it over. C, G, C. To count. 1 and 2 and 3 and 4 and.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의 레슨 어땠어요? 스케일 배운 거 어려웠나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오늘은 이 스케일을 가지고 좀 더 어려운 테크닉을 배워볼 거예요. 스킬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테크닉을 오늘은 체르니의 곡으로 배워볼 겁니다. 오늘 체르니를 가지고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C 스케일을 리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노트 앞에서도 손가락을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바꿔야지 스케일을 좀 더 부드럽게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테크닉 곡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곡을 한번 쳐볼까요? 짜잔! 악보를 보세요. 여지껏 우리가 쳤던 거하고는 달라요. 어디가 다르죠? 누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혜진이가 얘기했나? 굿! 높은 음자리표. 원래는 위에는 높은 음자리표고 밑에는 낮은 음자리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둘 다 높은 음자리표예요. 그런데 어떻게 치죠? 간단하죠. 오른손은 F, A, C니까 미들 C에서 올라간 C를 치면 되고요. 왼손은 미들 C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노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먼저 오른손만 연습할 거랍니다. 악보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먼저 악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악보를 볼까요? C, D, E, C에서 첫 번째를 딱 보면 첫 번째 마디는 C 스케일, C 스케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스케일은 어떻게 친다 그랬지? Two black key. 자, 까만 것만 두 개는 1, 2, 3. 그 다음은 1, 2, 3, 4, 5. 그래서 1, 2, 3,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자, 선생님이 치면서 손을 붙였는데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치는지 손가락 번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원래는 한 개씩 쳐야 돼요. 걷듯이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는 C 스케일이니까 됐고, 두 번째 마디는 스킵 다운 다운이니까 라인 투 라인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 이것은 다시 C로 가요. 그리고 또 스킵하고요. 다음 스텝 다운 굿. 그 다음은 또 똑같은 노트인데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우는 테크닉이 있어요. 같은 노트지만 손가락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우리 땡땡이 할 때 빨리빨리 발을 바꾸듯이 손가락도 통통 튀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하죠? 띄고 띄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이 자리를 빨리 비켜줘야지 그 다음 손가락이 같은 음을 정확하게 칠 수 있답니다. 오늘의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됐고 그 다음 마디를 보면 C 스케일을 쭉 내려가죠. 이렇게 어떻게? 5, 4, 3, 2, 1 5, 4, 3, 2, 1 있는 손가락 다 쓰세요. 그 다음 네, 3번이 위로 올라오죠? 그 다음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C에서 쭉 내려온 뒤에 스킵 업, 스킵 다운, 다시 스킵 스킵해서 G를 간 뒤에 스킵 다운, 그리고 여기는 D. 선생님, 여기는 같은 노트인데 왜 안 바꿔줘요? 원으로 바꾸고 나면 다시 원을 치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그냥 투투 같은 노트를 같은 손가락 번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벌써 해결됐어요. 그닥 어렵진 않죠? 그러면 그 다음 줄은 첫 번째 두 마디는 똑같아요. 또 C 스케일, C, D, E 손가락 번호 1번 2, 3, 4, 5 올라가고요. 스킵, 스킵, C, 스킵, G. 그리고 여기는 손가락 번호를 바꾸고 다시 또 바꿔줘야 돼요. 세 번째 말이죠. 그 다음 C, G, E, 스킵, 스킵.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려워요. 노트는요 아래로 한 칸 내려가는 데 이 노트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크로스 오버를 해서 손가락 2번을 1번 위로 올려줄 거예요. 크로스 오버. 그 다음 G, F, D, C, skip up, skip, skip, C.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까지만 딱 오른손을 처음부터 첫 번째 파트까지만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원 바꾸고 C 3번 1, 그리고 다시 2, G, 2, C,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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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 count. 아셨어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에요. 그 다음 줄이 노트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손가락 번호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자, 그 다음 줄 넘어가면 right hand는 D. 그런데요, 손가락 2번이 아니고 1번으로 칠해요. 왜? 이거보다 더 낮은 음은 없거든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니까. 자, 그래서 1, step up, down, up, up, 그리고 skip down이에요. 그 다음 G, F. 그리고 나서 여기인데요. 스텝 다운인데 손가락 번호를 이렇게 2번을 두고 1번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3 하고 나서 C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손가락 번호를 그렇게 바꾼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C, G,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손가락이 작은 학생들은 여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작아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띄고 가도 돼요. 하지만 손가락이 커서 붙일 수 있다면 붙여보세요. 얼마나 큰지 선생님 보게요. 자, 이렇게 펼치고요. 그 다음 노트는 다시 뒤로 갑니다. D, E, step up, down, up, step up, skip, G, F. 그리고 또 똑같은 부분이에요. 스텝 다운인데 finger number 1, 1번으로 쳐야 돼요. C, B, G, F, E, D.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쭉 쳤는데요. 여기도 B, C, B, A, G, F 하고 나서 손가락 번호 3번으로 내려와야 돼요. 왠지 알죠? 스킬이니까 스킬 손가락 번호는 바뀌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C로 가서 C 스킬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2, 3, 1, 2, 3, 4, 5 이렇게 C 스킬이 되고요. 그 다음은 skip, skip, C, skip, G. 똑같은 노트인데 손가락 번호 바꾸세요. 그 다음 2번 다시 C, G, E. 그 다음은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2, 5, 4, 2, 1,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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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 count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오른손을 다 봤어요 지금. 어때요? 어려워요? 좀 헷갈려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노트를 자세히 보면은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빨리 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빨리 치지 말고요. 천천히 연습하세요. 먼저 오른손을. 그래서 오른손을 먼저 10번 치고 그 다음 왼손으로 넘어가세요. 왼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왼손이? 어우, 노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림처럼 보시라고 했잖아요. 자, C에서 스킵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노트는 어떻게 되죠? C는 그대로 있고 위에 두 노트만 스페이스, 선, 공간으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노트는 손가락 번호가 2, 1으로 이렇게 가요. 오, 이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어렵나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 코드를 잘 치는 방법은요. 1번을 살짝 밀어주세요. 그리고 2번은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1번이 얼마나 빨리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가 이 코드를 잘 치는 테크닉이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노트는 C 코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노트는 O, 아래는 C인데요. 위에는 두 개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C 코드로 돌아오죠. 그 다음 또 C 코드예요. 그리고 또 C 코드고요. 그 다음은 O. 그 다음 코드는 뭔가 좀 복잡해 보여요. 위에 둘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 음은 한 내려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자, 핀팁, 아기손가락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코드랍니다. 그래서 지금 쭉 여기까지 보면 코드가 세 종류가 있어요. C 코드가 있고요. 아래는 그대로 있고 위에가 올라간 이 모양의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자, C 코드에서 위에 두 개는 나란히 붙어 있고 아래 음이 내려간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G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건 G7 코드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코드 이름을 우리가 지어줄게요. 이거는 C 코드고요. 이거는 F 코드예요. 그리고 얘는 G7 코드라고 부를게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름이 있잖아요. 지민이도 있고 효주도 있고 혜민이도 있고 지원이도 있고 지유도 있고 혜진이도 있고 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걔는 왜 지유예요? 글쎄요. 지유 엄마가 그렇게 지어주셨나? 지유 아빠가 지어주셨나? 똑같아요. 코드도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름을 외우세요. 친구들 이름 외우듯이. 그래서 C코드는 이렇게 쓰고 F코드는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 G코드는 G7 코드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왼손을 딱 보면 무슨 코드인지 알 수 있게. 이거는 C코드고요. F코드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요, C코드의 모양이 변한 거예요. 자, 이 G를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요, G가. 뚱! 그리고 나머지 둘은 있고요. 똑같은 코드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리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C코드의 자리 바꿈인데요. 얘를 칠 때에는, 이 두 개는 그대로니까 원투로 기억을 하고 이 G가 아래 G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헷갈려요.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누가 빨리빨리 잘 치나 한번 쳐보세요. 어렵나요? 조금 어려워요. 아마 연습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C 코드의 자리 바꾼 코드고요. 그 다음 코드는 어떻게 보이죠? G하고 스킵이고요. 또 스킵된 노트는 없고 그 다음 스킵이에요. 그래서 스킵된 노트의 아래 두 음과 위에 한 음만 있는 거죠. 그리고 C예요. 그러면 오늘 코드는 다 배웠어요. 오, 어려워요. C 코드가 있고 F 코드가 있고 G7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C 코드의 자리를 바꾼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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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인데 얘 뺀 스킵이에요. 세 번째 음을 뺀 스킵. 그 다음 C로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조금 복잡은 해요. 왼손을 따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하고 왼손 따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박자 무시하고 코드만 칠게요. 1, 2, ready, go! 1, 2, 1, 2, 1, 2. 그 다음 코드 1, 2, 1, 2. 그 다음은 R&D가 붙은 거예요. 2, 1, 2. F chord, 2. C chord, 2. 그리고 C chord 자리 바꿈이죠. 1, 2. 그 다음은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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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땠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연습을 하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 따로 연습하고 왼손을 따로 연습한 뒤에 두 손을 같이 붙이는 거랍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 chord, C chord again, C scale. G7, 1, 2, C chord, one, two count, and 내려가서. 여기 손가락 번호 조심하세요. G, cross it over, C, G, C, two count. 어때요? 할 수 있으면요, 아침에 10번, 점심때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치면 정말 잘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만이라도 10번씩 꼭 치세요. 10번 안 하고 잘 칠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레슨에 뭐 배웠죠? C 스케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복습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노트에서 손가락 번호 바꾸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 왼손 C chord, F chord, G7 chord 이렇게 생긴 모양들의 코드를 푸는 거를 배웠죠. 자, 테크닉 곡은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곡도 다른 노래들보다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지루해요. 꼭 수학 문제집 푸는 것 같아요. 산수 문제집이요. 재미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풀어야 좀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재밌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